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건학 45주년 기념 정문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정문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선문대학교가 건학 45주년과 학교 남측 이순시대로 개통을 맞이하여 건학 이념과 주산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의 위상과 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정문의 설치가 계획되면서 학생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정문 설치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공모전입니다. 시상식 수상자는 동상의 스포츠과학과 최선희 학생회 4팀, 은상의 건축학부 김대견 학생회 2팀, 금상의 건축학부 이상훈 학생회 1팀, 대상에는 건축학부 이도영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정문이 우리 학교 건학 이념과 주선학 글로컬 공동체 선도대학에 위상을 함축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무위클리 뉴스 정민수 기자였습니다.